이거 어떤데? 하하하. 자, 오신 형님들 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야, 그리고 저번 방송에서 해가지고는 한 15번 넘게 도전을 했던 고대의 역사서가 저희 소패양이라는 좋은 동생을 통해가지고 물량 배달을 조달받고 하니 이렇게 뽑았네요. 역사서로도 신화 레시피처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데? 잠시만 전화 한번 해볼게요. 팔 사냐고. 얼마 주시는데요? 얼마에 살 건데요? 저희가 그래도 형제가라는 게 있잖아요, 형님. 형제가 저희가 친형제잖아요. 없어. 아, 그래요? 아니, 얼마가 딱 말해. 아, 바로 때문에 3,500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아니, 커무니형은 가격은 솔직히 너무하잖아. 네가 딱 보면 바로 한 번에 줄 새끼도 아니고. 어차피 8분대 딱 보니까. 형, 그러면 재련값 해서 3,700으로 하시죠, 형. 하세요. 아니, 3,700에 달라는 새끼 어딨어요? 바로 주는 것도 아닌데, 병신이. 아, 솔직히 맞잖아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형들 봐봐. 무기 클체 비용도 아끼는 거잖아. 소피양 말처럼 100만원을 아끼는 거예요. 거기 할부라고 대증 4에 더블 확률 2에 명중 2, 거기에 신성 2단계 3,850. 더 이상 안 돼. 자, 권능이나 이런 게 안 발려있는 줄 알았어. 아니나 다 권능 발려있어. 50만원 더 추가야. 아니면 나 안 해. 3,850 이거 어떤데? 그래, 남유야. 네, 형님. 그래, 동생아. 저 새끼 언제 없어질지 모르거든요. 아, 맞네. 형님, 할부로 그렇게 주시다가 대충 한 20-30% 받으시고 이제 떼이실 건데. 저한테 파시는 게 맞죠? 예. 그래도 뭐 저는 참치보다는 신용이 좀 있으니까. 형님, 참치는 홀로그램이에요. 형님 말고 못 봤잖아요. 그리고 형님이 보신 참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맞네. 씨. 그 생각까지. 예.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형님. 자, 오케이. 남유야. 3천에 더 할게. 견제 어떻게 할 거야? 아, 근데 뭐 저도 할부긴 한데요, 형님. 어찌됐든 가져가. 아, 그러면은 제가 참치를 한번 결판을 볼게요. 아니, 결판 볼 필요 없어. 아. 그냥 형 말이 법이야, 이 새끼. 알았어? 아, 예, 알겠습니다, 형님. 형이 끝까지 가겠습니다. 바로 가져갈 수 있게끔 준비해라, 알았냐? 아, 예, 알겠습니다, 형님. 그래, 동생아. 예, 형님, 쉬십시오. 네. 예, 형님. 그래, 동생아. 아, 예. 아니, 그 유청훈이라고 독사가 오글거리고 있더라고요. 형님, 제가 봤을 때 남유 형 가까이 두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형님. 그러니까 너는 얼마에 살 건데? 아... 형님, 죄송한데 혹시 저랑 남유 형이랑 우정 테스트 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아니야. 동생들 시험을 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혹시나? 아니야. 아니, 그럼 저 4,900. 4,010. 저 4,010. 4,010. 네. 너는 4,010에. 네. 오케이. 너한테 이거 팔게. 자, 이거 뭐냐. 4,010만원에 창 그냥 참치한테 팔도록 하겠습니다. 권능 2단계 달려있고. 자, 이거 그러면 네가 어찌됐든 4,010만원에 낙찰됐어, 참치야. 어? 네, 알겠습니다, 형님. 남유 형은 다이라는데요, 형님? 그러니까 남유가 다이를 했기 때문에 네 거라고 이제. 4,010만원 맞아? 예. 참치야, 4,010만원 맞아? 어? 그렇죠, 형님. 정확히 말해, 4,010만원 맞아? 4,010만원. 아들 안 돼. 방귀 참치도 너야? 예, 형님, 저 맞아요. 제발 의심 좀 그만해주세요. 저 맞아요. 방귀 참치 맞아? 맞습니다, 형님. 100달러 올려라, 참치야. 예. 잘 쓰고 3,500만 줘라, 알았냐? 아, 알겠습니다, 형님. 그래, 수고해라. 감사합니다. 자, 이거 접속해주세요. 3,500원 됐잖아. 흔들리는 출근 버스에 내 몸을 맡겼지만 지금 가고